가짜뉴스 피해구제법 개정을 위한 여야 8인협의체가 11차례에 걸친 회의를 끝으로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저하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권력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필요하면 전략적 공소소송에 대한 대응하는 제도를 추가로 고민하자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반대만 할뿐 대안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모습을 일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여러 가지 우려를 덜어내고 실효성을 높여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어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는 소식에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30 세대에게는 깊은 절망감을 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내내 화천대유가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속속 드러나는 여러 가지 정황들, 국민의힘과 검찰 관련자들의 명단, 어떻게든 민간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정황, 50억 퇴직금 등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하면 화천대유는 국민의힘의 세력들이 설립한 회사라는 의심을 지우기 힘든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그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곽상도 의원 아들은 아버지가 가라에서 갔더니 경력 없이도 취업을 했고 꼬박꼬박 월급 주더니 퇴사할 때 50억을 쥐어줬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떤 청년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한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는 기자 출신으로 2009년경 검사를 퇴직한 곽상도 변호사에 대해 용비 요청가에 가까운 기사를 작성해 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퇴직금으로 50억을 받는 과정도 수상합니다. 곽 의원의 아들은 초반 3년은 233만 원, 그후 6개월간 333만 원, 마지막 퇴사하기 전까지 383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0년 6월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2021년 3월 퇴사하기 전에는 50억으로 성과급 계약을 변경합니다. 곽 의원 아들이 퇴직금이라고 받은 50억은 2019년 기준 포스코 회장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화천대유 감사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이게 화천대유의 6년치 감사 보고서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 2020년 6년 동안 지급한 퇴직금을 보면 합계가 2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퇴직금 지급 합계입니다. 가장 많이 지급된 액수가 2020년에 지급된 금액으로 한 1억 3천 정도 됩니다. 1억 3천이 한 명이 받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가장 많이 지급받은 게 1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리 직급인 곽성도 의원 아들만 50억을 받았다는 게 쉽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2021년 3월에 갑자기 퇴사를 하면서 성과급을 지급받았는데 그 시기도 수상합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올 3월은 LH 사태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최고조에 이를 때였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논의되던 때였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종합하면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성과급은 뇌물성 자금이 아닐지 또는 곽상도 의원의 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민정수석 당시 행위에 대해 사우술의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50억 원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탈당으로 이 사건이 끝날 것이라는 착각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총선이 있던 작년 김만배 씨가 뭉칫돈을 수천만 원씩 쪼개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하고 그 끝에는 기득권들의 추악한 범죄들이 확인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